뉴저지 주 상원의원하고 우리 그 앤디기 면방의원과의 미팅을 잘 마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의원님하고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님 의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도 지금 들어오신 것 같고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혹시 잠깐 먼저 인사 말씀 좀 시작하기 전이지만 비공식적이지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지금 여기 서울은 아침 9시가 아직 안 됐네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가을의 우수와 정취가 이제 계절에 바뀌는 길목에서 우리를 또 새롭게,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동포 여러분, 다들, 우리 조국의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미주 각지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강철 전 부의장님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앵커로서 이름을 알리고 계신데,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뮤트 하셔야 됩니다. 음소거. 신장식 변호사님, 음소거. 예.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예, 잘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네, 예, 미국 서부는 오후 5시, 동부는 오후 8시, 한국은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많은 동포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마음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뭐또 약간 신기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좋은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무국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그 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시지요. 지난 3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 웅장함을 볼수 없나 보다 하고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한 바로 그날,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케이팩 멤버 워크숍 그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요세미티의 더 파인스 리조트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케이팩에 대한 짧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미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연방의원을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미 국회에 상정,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하지 않도록 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천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한인 유권자 단체인데요. 정치인을 후원해서 친한파 정치인으로 설득하는 것. 바로 유태인들의 APEC과 같은 단체라고 보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워크숍이 KPEC에게 무척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지난 2022년 11월에 미 연방의원들 십수명이 참석했던 케이팩이 주최한 대규모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대한 현 한국 정부의 탄압 때문인데요. 내용은 미주 전체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한 경위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받아보는 해외적 입장으로서는 위축 대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개의 질문 중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당시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었던 현 케이팩의 최강철 대표의 직위를 해제하고 평통 자문위원회에서 해촉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벌여왔던 것이죠. 반대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올바른 자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랠리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의 자유로운 유권자 운동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덕분에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분들께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국정농단 앞장서 또한 프로그램은요.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참석한 60여 분이 넘는 회원분들과 더불어 APEC의 유태인 패널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불쌍했구나. 미국의 손에 왔다 갔다 했구나.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메이저 방송국도 기획하기 힘든 멋진 토론이 아니었을까요? 최규선 이사장님께서 특별한 코스를 보여주시려나 봅니다. 아, 네. 예, 우리는 스페셜 가이드가 있네요. 마음에 안 들면 지갑을 내놓겠다고 하시네요. 이쪽으로 이게 이제 해프돔 올라가는 이쁜데요. 이게 해프돔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잖아. 글쎄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올 거예요. 지금 위에서 눈이 아직 안 녹았어. 그러니까. 와, 이 물소리. 물멍에 한번 빠져볼까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 네? 77세요? 네. I can't believe it. Oh, thank you. No way. I hope you're confident. 한반도 평화의 그날이 과연 올까요? 네. KPEC 멤버분들이 이 정도 열정이라면 평화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실 KPEC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촛불 저항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민초들의 모임이라는 것인데요. 덕분에 대한민국의 세계적 평화 저항 운동인 3.1 만세 운동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브래드 셔먼 연방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 1369를 3월 1일에 재발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화이팅! 한반도 평화 화이팅! There is strong support in Korea for this approach and there is strong HR1369는 지난 117대 미 국회에서 발의됐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검토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 등의 한반도 평화법안 HR3446과 모두 똑같으면서 이 법안이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일부 보수 세력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법안이라는 내용까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What do we want? Peace! What do we want? Peace! What do we want? Peace! Are you ready? Yeah. 박효준이 땡땡땡 어서오이다 선생님이 우리를
네, 맞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K-PAC은 대한민국의 민초정신이 고스란히 미국의 유권자운동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초정신은 지금 미국 국회를 움직이는 개미군단이 되어서 열심히 큰 산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끊임없는 노력, 수많은 분들의 단합된 마음, 통 큰 기부와 열렬한 봉사가 함께하는 이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으시죠? 네,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가능한 한 좀 많이 참석을 해서 작은 밑돌 하나 같이 놓고 갈 수 있는 앞으로 이런 모임이 더 커지고 정말 미국 한반도 외교 정책에도 적극 영향을 미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여기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여기 유적지에 오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고 너무나도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at Korean unification happens because where we come from, much as American that we are, we go through life as Koreans. So it is important that we unify Korea. 아,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어. 아, 그래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가 좀 더 계속 발전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더 좋았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우리의 피처니까 네. 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어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린이들의 시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한국이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느 강대국에도 치우치지 않는 긴밀하고 꼼꼼한 외교력을 펼치면서 긴장을 평화로 전환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패권 싸움에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이 무도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미국의 유권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강철 대표는 말합니다. 젊은 후세들에게 이 일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하는 일이라고. 먼저 종전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우리는 이 무서운 분열의 길을 멈추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 화이팅, 한반도 평화 화이팅. 예, 영상 요세미티에 부는 평화의 바람, 평화를 현실로 바꿔내는 이들의 활동 영상 잘 보셨나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음성을 속어 뮤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 K-PAC 2023년 추계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미국 시애틀 K-PAC 대표 박성기입니다. 온라인 줌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 곳곳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미일, 북중러, 군사 블록화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가 풍전등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MBC 최고의 앵커 신장식 변호사님과 최고의 외교 안보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2023년 K-PAC 추계 포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 순서로 K-PAC 최강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와 땀으로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과 국격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 군사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속에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검찰권을 사유한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평화활동가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왜곡되고 있고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투의 단식으로 항거하는 야당 당수에게 구속영장을 치려는 잔인한 통치에 많은 국민들과 동포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대율이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대중적 지지를 잃은 독재적 정권과 야합하고 동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민의 마음을 잃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명칭한 발표를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최근 허드슨강에 핵폐기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결정 선례를 따라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부가 지지한 것에 대한 철회를 해야 합니다.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하고 아직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리는 일본과 함께하라는 강요된 한미일 군사협력에 한국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 북중러 블록화가 가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큰 장애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제재를 철회하고 더 늦기 전에 북한과의 즉각적인 외교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미 교류협력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께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히 검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유해 메시지를 저희 K-PAC은 주요 미 연방의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너무도 소중한 두 분을 모시고 중요한 K-PAC 추계 포럼을 개최합니다. MBC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신장식 변호사님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안보,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후 축사를 해주실 송영길 대표님, 전 민주당 대표님, 바쁜 시간 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주민 해외 곳곳에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PAC 최강철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님 들어와 계신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예. 거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님, 민주당 대표께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K-PAC 회원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모임을 조직해 주신 최광철 우리 회장님과 K-PAC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뵐 때마다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싸운 민주공화국입니까? 사실 0.73%의 미세한 차이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이재명 후보는 바로 그날 밤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덕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외교관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참 돋보인다. 0.73%로 집권 여당이 미세하게 졌는데 이렇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결과를 승복하는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가 세계에 몇 군데나 되겠는가.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예 핵달기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과 너무 비교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권력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에 규정된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과반수가 넘는 심상정 후보 지지까지 하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가 더 많은 것인데 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우리에게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라고 헌법이 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위 반공을 명시로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1972년 유신헌법 때 들어간 조항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민주주의를 다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임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말했던 것처럼 이 5년짜리 대통령이 이 겁도 없이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조롱하고 이 현실에서 우리 KPN을 비롯한 많은 평화통일 자문의 위원들이 이렇게 축출되고 배제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KPEC이 더 자발적으로 활성화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두 후배님 신장식 김종대 두 전문가를 모시고 좋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제2의 러일전쟁, 청일전쟁 전야처럼 북중로와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부딪혀서 제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되는 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KPEC 그리고 국내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KPEC 오늘 포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KPEC 텍사스 대표를 맡고 계신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두 분 강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소개를 맡게 된 텍사스 대표 김원영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신장식 변호사는 두 분 모두 유튜브 스타로서 우리에게 남편 또는 아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매일 들려주시는 분들이시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할 말 다하는 몇 안 되는 강단이는 분들로서 이미 형사고발되어 있거나 앞으로 고발을 당할 예정이신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바른 소리 하시는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언론 자유, 민주주의 상황과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대한민국 대표 언론인 신장식 변호사는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했었고 현재는 대한민국 청취율 1위인 MBC FM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 제3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속 한반도는 위기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김종대 전 의원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20대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봉사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독했던 디펜스 21 편집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를 진행 중이시고 많은 방송의 패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강연 신장식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서부 오후 5시, 동부 8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 상징적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인지 바로 9월 14일 날 벌어진 뉴스타파 압수수색입니다. 뉴스타파의 오전에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라는 속보를 받고 그리고 또 JTBC도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다.
라는 속보를 받고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봉지욱 기자하고 한상진 기자 자택도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뉴스타파 사무실뿐만 아니라 세 군데가 다 압수수색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두 가지 기자회견이 뉴스타파 사무실 앞에서 개최가 됩니다. 하나는 언론 자유침탈 규탄 기자회견 해서 압수수색 그 자체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1시 30분경 이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오전 한 10시경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한 6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오후 1시 30분경에 또 하나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의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특활비 등 검찰의 예산 오남용 문제에 관련된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즉, 당시에 검찰의 예산 오남용 관련 기자회견이 건물 외부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고 그 같은 시간에 건물 안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만큼 지금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겠는가. 검찰은 오히려 언론사의 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고 그 당시에 검찰의 건물 바깥으로 쫓겨난 뉴스타파 그리고 세금도둑 잡아라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예산 오남용 폭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같은 시간에 건물 안팎에서.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그리고 같은 날 유인촌 장관은 자전거를 타고 어제죠. 자전거를 타고 문화체육부 장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즉 방송통신, 방송과 통신은 이동관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은 신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방송통신 그리고 신문, 통신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데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합심의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죠. 유튜브까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인터넷 언론, 유튜브까지 일괄해서 통신심의, 통신과 방송, 언론을 일괄심의하는 곳을 만들겠다. 명확한 검열, 그리고 칠링 이펙트, 쫄아라. 이제 이거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저를 소개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종대 의원은 이미 고소고발이 돼서 형사 고소고발이 돼 있고 저도 왜 고발이 아직 안 됐을까 고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조선일보에서 신장식, 최경영, 주진우, 김어준 네 명을 찍어서 소위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권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이 공작을 펼친 거다라고 네 명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저를 빼고 고발을 했습니다. 세 사람만 고발을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장식도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기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기사를 또 내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패널로 나가서 이야기한 것까지 찾아서 기사를 다 내던데 뭐 좀 말하자면 조선일보는 막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신장식을 고발하지 않냐. 내가 찍어줬으면 니들이 알아서 딱딱 손발을 맞춰서 할 것이지 건방지게 국민의힘이 세 사람만 고발하고 신장식을 고발을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 공영방송들 또는 준공영방송이라고 하는 YTN까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TN은 주식 일괄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괄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죠. 마사회하고 한전 KDN이 주식 매각 대행사를 선정을 하는데요. 삼성증권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반납을 합니다. 아예. 그 다음에는 NH투자증권이 또 들어왔다가 의향서를 내가 매각 대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서를 냈다가 오전에 냈다가 오후에 철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더니 지금은 한전 KDN과 마사회를 일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근데 이 한전 KDN하고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각각 취득할 때 달랐습니다. 매각 그 취득 가격이. 근데 그것을 같은 가격에 일괄 매각한다. 이거 배임 소지가 있거든요. 변호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걸 일괄 매각하겠다. 그다음에 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처음에 이걸 거부했을까? 아, 들어갔다가 다시 반납했을까? 대행사에서. 이거는 그 취득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추정컨대 취득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정해진 가격에 어떤 회사에게 이미 뭐 어떤 회사 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 YTN의 대주주가 될 사람을 정권 차원에서 찍어줬는데 그 찍어준 회사에 그 값으로 팔았다가는 매각 대행사들이 전부 다 배임으로 왜냐하면 YTN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매각 받을 매수자가 정해진 매수자에게 정해진 가격에 이거를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정권 끝나면 매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각 대행사로 선정이 됐다가 삼성증권은 반납하고 NH투자증권은 매각 대행사 의향서를 냈다가 오전에 냈다 오후에 아이고 저 의향서 걷어가겠습니다. 다시 걷어드리겠습니다. 가져갔다는 거죠. 또 YTN은 지금 매각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일괄 매각이라는 공고가 나서 매각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걸 밀어붙이니까 매각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매각 자체가 배임의 소지가 너무 많은 매각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불씨로 남을 거다. 그래서 또 YTN 노조는 그 소액주주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YTN 주식을 국민들이 좀 사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좀 매우 유효한 제어 방법이 되지 않을까. 1.5%인가요? 가지고 있으면 소액주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KBS는 막 밀어붙여갖고 사장 해임, 김희철 사장 해임까지 했죠. 솔직히 KBS는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뭐라고 할까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때문에 많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수신료 분리징수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법소원에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게 위헌 결정을 받기가 저희 변호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통합징수를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결정은 헌재에서 내린 바가 있지만 분리징수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할지는 솔직히 저로서는 좀 낙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이미 새 사장은 부임해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같은 경우는 KBS 1을 민영화하고 KBS 1을 남기고 EBS를 KBS 1에 붙인다라고 대체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시민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KBS는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KBS 노조를 비롯해서 언론 노조 소속 KBS 지부를 비롯해서 나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MBC는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최근에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그 이사장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효력정지를 인정을 법원에서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박문진 그 MBC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의 숫자는 전체 이사의 숫자가 9명입니다. 9명인데 권태선 이사장이 돌아오면서 지금은 10명이 돼 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이런 이상한 상황을 초래한 것 자체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장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건데 방통위원회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굉장히 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대 10명으로. 그런데 이 10명이 된 가운데서 어떤 수를 써도
5대5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쪽의 수를 현재까지 내놓은 수로는 방문이 숫자를 여권 추천, 야권 추천을 5대5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내년 총선 지나가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그때까지 쭉 가는 거냐라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을 더 넓혀봐야 되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해임 사유가 없어서 타겟이 되지 않았던 현재 야권 추천 이사 중에 한 명을 갈아치우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되면 6대 4가 되는 겁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계셔도 저쪽이 6, 이쪽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을 갈아치워야 5대 5 구조를 6대 4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쪽이 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안영준 현 MBC 사장을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즉 꼬린시킨다는 거죠.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사장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전술을 부릴 수 있겠다. 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영준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웃깁니다. 업무방해인데요. 어디에 대한 업무방해냐? MBC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방통위 업무방해도 아닙니다. CJENM 업무방해입니다. 왜 CJENM 업무방해냐? CJENM 소속의 한 간부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탁을 받아서. 그리고 그게 그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불법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부탁을 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뿐이냐. 근데 MBC에서는 쭉 MBC와 방문진에서 검증을 했고 시민 그 검증단의 검증도 다 거쳤는데 아 이건 별 문제가 없다. 이게 도덕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CJENM에 그 차명을 부탁했던 안영준 사장에게 차명을 부탁했던 그 사람이 재산을 정확하게 CJENM 쪽에다가 얘기를 못하게 했다라고 해서 CJENM에 대한 업무방해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속수사 내지는 사장을 해임할 사유가 되느냐. 상식적인 선에서는 의문을 갖지만 상식의 선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행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요새 김만배 신앙님 두 분의 인터뷰를 빌미로 한 전방위적 공격이 그 두 번째 공격의 방법 중 하나고 거기에 조선일보 등이 앞장서서 신장식 고발하고 잘라라라고 얘기하는 저희 이제 요새 유튜브로 이제 중계가 되면 그 댓글에 정말 많은 이제 분들이 와서 신장식 물러가라라고 하는 댓글 시위 비슷한 걸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MB 때 못했던 거죠. 진행자 퇴출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고 민영화한다. 라고 하는 큰 흐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방법, 이 뭐냐. 공정, 법치주의, 자유.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죠. 근데 법치주의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조정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각됐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합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줬는데 이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냈던 그 의견서를 보다가 저는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무슨 얘기가 써있냐면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 괄호 열고 룰 바이로 괄호 닫고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가가 법률의 구속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룰 바이로라는 말을 감히 써놨습니다. 법치주의를. 그런데
이게 뭐 저희들이 비판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허영 교수라고 연세대 우리나라 헌법학의 태도다라고 하는 연세대 명예 교수 허영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세요.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하셨던 분인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가겠습니다. 원래 연대에 계시다가 이분이 법률로 구정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룰바이로라고 하는데 이건 진정한 법치주의 아니다.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 룰 오브 로가 더 절실하다. 즉 일제강점기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고문, 폭력과 법에 의한 통치가 모두 사용되었는데 이 시기를 룰바이로라고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룰 오브 로라고 부를 수는 없다. 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헌법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허영 교수가 본인의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나 또는 왼쪽에 있는 분들이 룰바이로를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헌법 공부를 자기들이 헌법 책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룰바이로라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법치주의가 룰바이로라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의견서에다가 떡하니 써놓고 저는 오타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오늘날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가가 법률의 구속을 받는 것을 넘어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룰 오브 로는 인치주의의 반대말 아닙니까? 사람이 함부로 왕이 꼴리는 대로 지배하지 말고 법에 있는 대로 해라. 즉 법을 통해서 국가가 함부로 권력이 함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권력은 자제해야 되고 그 자제는 문화적으로도 양심을 가지고도 해야 되지만 법을 통해서 자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겠다. 그 한계를 정해놓겠다라는 게 룰 오브 로 아닙니까? 근데 룰 오브 로가 아니래요. 법치주의가. 이런 사람들이고 법으로 안 되면 시행령과 수사 준칙 등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다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 두드리고 들어와서 체포해 가지고 가서 남산으로 끌고 가서 수염을 뽑는 박정희 시계 통치가 아니라 법전과 소위 룰바이로에 쓰일만한 로를 만들고 이게 포괄적 의미에서 법률 그냥 법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범 전체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MBC도 KBS도 YTN도 아 이건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인적으로나 통치 행태상으로 보나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명실상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 백제에다가 뉴라이트들이 막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대통령 머리, 백지, 하얀 그 자리에다가 뉴라이트들이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일본 가서 봤던 아버지가 교수, 일본의 교수로 이렇게 교환 교수로 갔을 때 봤던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 선진국 일본에 대해서 여전히 그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이미지와 뉴라이트의 삐뚤어진 생각이 대통령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 언론 상황 또 민주주의 상황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장 레옹 제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프랑스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한데요. 진실과 거짓이 만나서 함께 보냈어요. 사실 진실과 거짓은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다라는 우화로 보이고요. 둘은 작은 우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랬더니 The Lie가 The Truth에게 물이 너무 깨끗해 보이니까 우리 같이 목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이 직접 들여다보니까 우물이 참 맑고 깨끗해서 그래 좋다 목욕하자 하고 둘은 옷을 벗고 우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물에서 거짓이 우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진실의 옷을 걸치고 달아나버립니다. 분노한 진실이 우물에서 나와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옷을 되찾기 위해 뛰어다니게 되죠. 하지만 세상은 벌거벗은 진실을 보자 그만 눈을 돌려버립니다. 슬픔과 탄식에 빠진 진실은 수치심에 몸을 떨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한 진실의 옷을 입은 거짓은 온 세상을 활보합니다. 세상은 진실의 옷을 입은 거짓이라는 저게 진실의 옷을 입었지만 거짓인데 라는 사실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진실을 또는 벌거벗은 거짓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옷을 입은 거짓을 세상에 용인하는 게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고 먹고 살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한번 그림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장 레옹 제롬의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또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동포들을 그리고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내구력 테스트를 당하고 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나의 아저씨에 보면 그 박봉훈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건물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다. 바람, 하중, 진동. 이것을 버텨낼 수 있도록 외력이 오면 내력으로 이걸 버텨낼 수 있도록 버텨내는 거죠. 그렇게 구조를 하는데 보통 아파트는 평당 300kg을 버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인생도 어쩌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내구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 하중, 진동이 아니라 친일파, 뉴라이트, 상식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상 이상, 상식 이하의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내구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저는 확신할 건데 버틸 수 있다. 그 정도의 내구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가 버틸 수 있고 가장 믿는 것은 저는 이렇습니다. 2016년, 2017년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셨던 분들 그리고 미주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특히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어디 이민 안 갔습니다. 헌법에도 우리는 3.1운동과 4.19를 계승해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데모 위에 세워진 국가라는 겁니다. 데모의 민족입니다. 예전부터. 예. 원래 지배계급이 나라를 망치면 나라를 구하는 건 민초들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구력 테스트를 저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 조금 마중물을 자임한 분들,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마중물을 자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중물을 자임한 분들은 함께 저희들 뒤를 바치고 따라오실, 강물, 대중의 강물을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왜 이렇게 졸졸졸 아직 시냇물이냐, 이렇게, 탓하거나 눈 흘기실 이유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심지어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렇잖아요. 정치란 열정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갖고서 단단한 널빤지에 강하게 또 천천히 구멍을 뚫는 일이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조차도 달성하지 못하였을 거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웅이다. 저는 우리 민중들, 우리 시민들, 우리 동포들이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KPEC 성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송곳으로 널빤지를 뚫겠다는 집요한 열정,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수 있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정치의 희망을 찾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언론이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을 찾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연대하기를 희망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 민주주의의 상황과 전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그 상식에 비춰본 현 대한민국 상황 생생한 소식 말씀해 주셨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언론인 탄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법대로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일파, 뉴라이트, 상식 이하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겠는데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마중물을 자임한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이들, 여기 모인 이 모든 분들이 우리 동포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민주주의 인권과 언론을 지켜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종대 전 의원을 모시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속 한반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신장식 변호사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약간 보완하자면은 친일파 뉴라이트에서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친일파 뉴라이트는 한쪽 날개고 또 한쪽엔 주술이라는 그 새로운 날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직접 몸으로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작년에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나타났다. 그런데 사실은 천공이 아니라 또 다른 그 풍수가 백재광 교수가 나타났다. 고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그때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할 때는 공직자들이 공적 시스템으로 결정한 거를 마치 역술인이 와서 개입한 것으로 모독했다. 이게 고발 사유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천공이 아니라 그 풍수가가 왔다면 이런 얘기는 마치 이런 논리죠. 음주운전을 하긴 했는데 김종대는 막걸리를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양주를 먹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냐 이거죠. 이게 진실이 소비되는 방식인 것이죠. 아니 음주운전 했다는 게 어떤 문제의 본질인가 막걸리냐 양주냐 이건데 어쨌든지 간에 역술인이 아니라 풍수가니까 풍수는 문화니까 장려해야 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역술인은 말 그대로 점 아닙니까 점.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에 이 또 하나의 주술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합쳐서 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다섯 차례 전화를 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이 용산 그 안보실에 전화를 받았다. 거의 하루 종일 외압을 받았다. 24시간 하루 종일 그것도 1박 2일을 외압을 받았다. 이런 어떤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법적 검토를 하라 그러지 외압을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실이 통용되고 소비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정부에서 진실에 관한 논쟁은 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이 수사에 개입을 한 이런 어떤 외압의 정황이라는 것은 거의 현행범의 수준입니다. 작년에 서욱 국방장관이 왜 구속됐습니까? 서해 그 공무원이 피격됐을 때 그 정보 유통망에서 그 민감한 정보는 수록하지 마라. 정보 삭제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걸로 직권남용 외압이라고 그 구속이 됐거든요.
동일한 법의 잣대를 윤석열 정부에 적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상황이 외교 안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공간, 기회의 공간, 우리의 어떤 전략적 공간은 한반도와 주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냉전 이후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묘사하자면 마치 1차 세계대전 전에 그때 각기 3국 동맹과 연합국으로 분열이 되는 듯한 이런 식의 양극화 현상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분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지 않았더라면 1차 대전이 일어났을까요? 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다는 사라예보의 총성이 어떤 동맹이라는 질서를 타고 거대한 전쟁으로 전화되는 이런 어떤 그 변화는 바로 동맹의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 동맹의 어떤 그 저기 현상, 삼국 동맹이 지난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뿐만 아니라 농업, 인프라, 에너지, 식량 모든 면에서의 그 관계의 밀착을 의미하는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극동에서 열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아마도 16일 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진영 간의 대결 태세가 어느덧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일을 설명하고 다음에 북중러를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은 그거는 신사협정이지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동맹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커스와 다른 점입니다. 오커스라는 것은 미국, 영국, 호주가 그 안보협력협정을 맺은 것인데 이거는 준군사동맹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협정이 존재하고 의무를 부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는 그 공약, 세 번째 문서인 공약 말미에 이 3국은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부여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사협정이므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3국 협상이 아니다. 그 마지막 한 줄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상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한반도나 일본 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어디에서가는 간에 그 어떤 위협이나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3국의 협의는 자동으로 소집이 됩니다. 이게 나토 조약 제4조에 어떤 위협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토의 회원국들은 긴밀히 협의한다 하는 나토 조약 제4조와 거의 유사한 것이죠. 단지 나토 조약 제5조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요 조약만 빠진 거거든요. 요 조항만. 근데 4조 정도에 이제 머무른 중간 정도의 어떤 그 군사 협의체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한미 일간에 진행되는 미사일 방어 훈련, 그 다음에 대잠수함 훈련 이런 어떤 그 군사 훈련은 아주 높은 수준의 동맹에서나 가능한 수준이 높은 군사 훈련입니다. 대잠수함 훈련이나 미사일 방어 훈련은 우선 군사 기밀이 공유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군사 시스템이 통일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무기로 같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행동을 취하는 이게 이제 미사일 방어 훈련인데 이거는 나토 국가에서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높은 수준의 그 군사 협력이죠. 그러니까 동맹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이 더 동맹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미일의 군사협력은 나토식 군사협력을 모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우선 정책의 상호 운영성.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공동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적으로 또는 누구를 위협으로 바라보는가? 여기에 대한 정책 조율입니다. 이게 바로 정책의 상호 운영성이고 두 번째는 군사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인데 한미일이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유사한 데이터, 유사한 지휘 통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미사일 방어는 한미일 공동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교정 규칙까지 수립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미사일 방어의 공동 사령부라든가 지휘 체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곧 출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사드 레이더하고 일본에 있는 X밴드 레이더 이 세 개의 레이더가 상호 연동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즉 한 나라의 군대처럼 시스템이 통일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문화와 인적 교류입니다. 어떤 서로 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친해야 되는데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야지 이걸 동해라고 표기하면 되겠습니까?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기되면 되겠습니까? 또 그런 지도를 자꾸 돌리면 되겠습니까?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가 현안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의 상호운용성, 문화적인 친숙한 교류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치워버리는 식으로 문제가 처리되는 이게 바로 정책, 군사 시스템, 문화 요 세 단계에서의 그 한일 관계를 리셋하는 것 이거를 친밀하게 갖추거나 이게 나토식 그 동맹 담론인데 이 세 가지 담론이 한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책적으로는 누가 적이냐? 분명히 일본 방위백서에는 주된 위협을 중국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한미일 동맹은 중국이라는 소 잡는 칼이지 북한이라는 닭 잡는 칼이 아니란 이런 식의 정책 조율을 맛 시스템에 이제 그 일체화가 진행되고 이걸 테스트하는 게 군사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어떤 그 한미일 동맹이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안보 집단이 출현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하겠죠. 국제정치학에서 거울 영상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쪽이 위협을 가하면 상대방도 비슷한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여야 간에도 그렇죠. 여당이 분열되면 희한하게 야당도 분열해요. 여당이 뭉치면 희한하게 야당도 뭉쳐요. 이런 게 바로 거울 영상 효과입니다. 그게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는데 여기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하는 그 군사, 농업, 인프라, 심지어 우주 개발에서의 협력이 바로 한일 관계에서의 협력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어떤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해서 매우 긴밀하고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9월에 그런 말들을 어디서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도 나간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로 돌아간 작년 9월에 제가 북러 간에 이렇게 되면 군사협력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심지어 진보 정치학자들은 더해서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군사협력을 넘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국제적 무기 생산 분업 체계를 만들겠다. 즉, 무기의 공급망 체계를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포탄은 이미 작년 11월에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북한에서 열차를 타고 나진에서 하산을 지나서 러시아로 포탄이 다량으로 갔고 그 포탄을 바그너 용병 그룹이 사용했습니다. 즉, 실전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지금은 포탄이 가는 것을 더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무기의 생산 라인 자체를
하나의 공급망 체계로 완성하겠다는 이런 상황이고, 그 무기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얘기가 있는데, 주로 미국의 학자들은 이건 빅딜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동맹으로 가는 거다. 이런 해석이 주류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아니다. 스몰딜이다. 그것은 어떤 그 전면적인 동맹의 단계가 아니고, 북한이 석유와 식량 정도를 반대급부로 얻는 그런 스몰딜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스몰딜에서는 분명히 끝나지 않고, 그렇다고 빅딜도 아닌 중간 단계일 것이다. 지금 이게 밀당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 때 북한이 러시아가 친해지면 중국이 견제하고, 북한이 중국하고 친해지면 러시아가 견제했어요. 그때 당시엔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좋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게 바로 김일성 주석의 외교술이자 북한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냉전 시대와 달라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친해질 것 같은 조짐을 보이자 중국이 황급히 이걸 방치하지 아니하고 같이 발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사인이. 그건 무슨 얘기냐? 훈련을 해도 북중러 3국이 해야 된다는 거고, 무역을 해도 중국이 끼어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많은 부분을 문호를 개방하고 무역을 재개하겠다 그러는데, 결제 화폐를 루블화로 할 것인가, 위안화로 할 것인가. 근데 중국 입장은 루블 위안화를 다 쓰자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와 경제에서 북중러 안보 경제 공동체로 진화한다. 이게 바로 한미일 3국이 지향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중국은 북한에 러시아가 핵미사일이라든가 어떤 핵에 관한 기술을 이전하는 건 강력히 견제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재래식 분야, 또 비군사 분야에 국한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북러 간의 교류가 되더라도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서 뛰어드는 전략을 취할 때, 이것은 사실상 북중러의 안보 경제에 어떤 공동체가 발전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조짐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재앙이라고 얘기했던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적 질서가 이제는 가시권에 진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비상사태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하겠다 그랬고, 기시다 총리가 또 몸이 달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설득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아무 말도 안 하는 정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 지금 이게 한반도에 이렇게 지정하게 단층선이 이동하고 있고, 거대한 지진파가 감지되는 이때라면,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장 북한과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협력하는 게 위험한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이걸 단판을 짓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협의하겠다, 단판을 짓겠다고 당장 특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중국,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수교국가 아닙니까?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을 만나겠다는데 대한민국은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안 하기도 하고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탄핵감이에요. 헌법에
국민의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에 관한 가장 중대한 변수가 출현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게 지난날 한미일 동맹 외교에 치중을 하면서 마치 그것으로서 외교 안보의 소임을 다했다고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한계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동맹이 바로 안보정책의 모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라고 그랬어요. 지기, 즉 나를 아는 것은 동맹은 나를 아는 것이고 지피, 적을 아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알아가는 것인데 외교가 단절됐고 협력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미일은 원래 동맹국이고 우호국가인데 그 동맹이 조금 더 강화된 것이고 북중러의 동맹 강화는 없던 동맹이 새로 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반도 생존에 있어가지고 없던 동맹이 새로 출현한 게 더 큰 일입니까? 원래 있던 동맹이 조금 더 강화된 게 더 큰 일입니까? 더 큰 일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작은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한미일은 옛날에도 다 모색이 되던 우방국이지만 없던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공동체가 생기는 여기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냉전 종식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출현했다. 이 충격파를 대한민국에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탄핵사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왜 미국의 비상사태냐? 우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더 많이 희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천억 달러의 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천억 달러를 지원해야 돼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 일각에서 더 이상의 전비, 군비를 지원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쟁 비용이 더 높아지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 문제의 공격을 트럼프로부터의 공격을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느냐. 트럼프는 자기가 푸틴과 김정은하고 친하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겠대요. 돈 안 쓰고. 그런데 바이든은 이 천억 달러가 2천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우주 능력이 발전하게 되면은 북한의 ICBM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미 본토가 위험에 처합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두 개의 충격파가 동시에 미국에 가해질 수도 있다. 이게 미국이 보고 있는 심각성 아닙니까? 이거는 미국의 일이라고 윤석열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게 더 밉상이겠죠. 미국에게도. 이거 트럼프가 만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파열음을 낼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지 2년 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에 60시간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는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때 트라우마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차를 30시간 타고 푸틴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이제 푸틴에게서 느낄 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걸 가져와야 돼. 1번이 군사기술이고 2번이 식량, 에너지, 농업, 더 나아가 인프라입니다. 푸틴은 북한하고 연결돼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더 동아시아에서 나진항을 통해가지고 이쪽에서의 경제 부흥을 꿈꾸고 있었고 여기서 중국하고 경쟁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을 러시아 품 안에 앉느냐 중국의 품 안에 앉느냐
이런 면에서 중러 간의 경쟁이 벌어질 때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적 이익을 도모해야 되고 이걸 북한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다시 판이 깔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는 공존의 질서에서 전쟁의 질서로 생명의 질서에서 죽음의 질서로 무언가 적대하고 경쟁하고 혐오하는 질서로 이것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뒷배를 믿고 더욱더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강압적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의 일상화가 이제는 더 확장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재앙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그 확장 억제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강화를 도모할 때라기보다는 저기 이 한반도와 주변에 어떤 그 생존의 공간이 위협받고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청년들이 기회를 잃고 생산적 투자가 멈추는 이런 어떤 그 장벽이 세워진 세계에서 죽음의 질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의 연대, 시민의 평화의 확장 억제력, 평화 억제력을 지금 고민할 때다. 지난 30년간 자유와 번영, 평화로 우리가 국가와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기본 토대였던 하나의 생존의 번영과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는 확장 억제력이 아니라 평화 억제력이 도모될 때다. 그러면서 이 KPEG이 소중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강철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이사님들 또 웬디 셔먼 의원 또 국내외에서 그 많이 또 응원하는 이 평화 시민들이 KPEG의 활동을 주목해왔고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넘어서 이제는 동맹을 초월하는 어떤 평화의 연대, 어떤 시민의 연대를 촉구하고 지금 바로 대화를 시작하라는 미국 의회에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종전선언은 곧 동맹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했던 유럽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더 나아가서 태평양 전쟁을 몰고 온 2차 대전 때의 3국 동맹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3국 동맹이 1차 대전의 토대였고 훗날 2차 대전을 촉발시킨 트리거였다. 그런데 지금 맺어지고 있는 어떤 그 동맹에 의한 지정학의 부활은 이거는 100년 만에 찾아온 죽음의 질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평화의 단판, 거대한 협상, 이걸 촉구하는 미국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매우 절실합니다. 또 국내에서도 이제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어떤 구닥다리 청년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로 이제는 시민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주권을 원하는 소박한 어떤 마음들이 모여져 광화문에 또 다른 촛불을 지금부터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윤석열을 규탄하고 탄핵하자. 우리는 살 권리가 있고 평화권, 그 다음에 주권을 가짐으로써 자존감이 높은 나라, 품격이 높은 나라, 평화를 실현하는 나라로 다음 30년을 열자. 지난 30년 황금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평화의 시대를 열자. 이런 촛불들이 광화문에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강철 KPEG 회장님을 비롯해서 미국의 280만 교민들이 계시고 또 많은 평화의 목소리가 이 서울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듣고 있고 또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친일파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주술의 세력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셨고요. 대한민국의 이 현실, 현상을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며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제대로, 그야말로 동일한 잣대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한반도는 냉전 이후 매우 심각한 변화가 진행 중인데 그것을 키워드로 긴밀하고 긴박하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북러 간 관계 변화가 있는데 이것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무기 생산, 공급망 체계가 완성되는 지금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없던 동맹이 생긴 현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와중에 과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잠시 다뤄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변화는 동포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한국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시민운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화를 모두 다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부로부터 우리가 품격을 되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30년 평화의 세상을 열어갈 때 우리 KPEC 회원들이 다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 세상을 열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 컬렉트한 퀘스천 몇 개를 두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얘기를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장식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서 답답한 현실, 이 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장식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야단법석, 중구난방,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단법석이라는 게 또 중구난방이라는 게 막 졸갈이 없고 질서 없고 이런 얘기로 보통은 많이 통용되는데 원래 야단법석이라는 게 법회를 할 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 단을 쌓고 법석, 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야단법석이잖아요. 그다음에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는 무리중자에다가 입구자, 그다음에 어려울 난자에다가 막을 방자, 즉 여러 사람이 떠드는 말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야단법석 중구난방이 뭐냐? 집회죠. 데모하는 게 야단법석 중구난방입니다. 바깥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좋은 얘기를 듣는 거죠. 민주주의와 인권, 연대와 평화와 관련된 좋은 말씀들을 듣는 게 야단법석이고 여기서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중구난방 떠드는 게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바로 그 민주주의의 저는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내년에 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공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선도 그렇고 국민들의 야단법석 중구난방하는 시민들의 뜻을 거슬러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난 쫓겨날 수 있다. 언제든 고발당하고 쫓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내 입을 막을 수는 없다. 요즘은 뭐 플랫폼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야단법석 중구난방 중구난방의 방법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국내에 계신 분들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메일 보내고 또 무슨 뭐 선물을 보내는 좀 좋은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저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마중물의 역할을 자임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뒤따라오는 물줄기가 너무 약하거나 너무 늦다라고 화내지 않으시면 된다. 그 태도가 자칫하면 뒤에 오는 물줄기를 옆으로 싹, 아이, 난 저쪽으로도 갈 수 있어 하고 옆으로 쓱 돌아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예,
하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 중인데 이거를 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방문해서 혹시 이거를 요청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얘기해 주신 거가 있는데 이거를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께서 아마 19일 날 9.19 군사합의 관련된 포럼이 그 서울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맞죠? 예,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될 거고 뭐 최종권 차관의 말씀, 전 차관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오시지 않을까. 그게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엊그제 인터뷰 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글쎄요. 이 진짜 병원에 실려가지 않은 한 본인이 스스로 중단하지는 않을 뿐인 것 같고 심지어는 YS가 이전에 단식할 때 병상에서도 단식을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몸이 상할까 봐 매우 걱정스러운데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냥 예측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대표를 위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식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이다. 위로한다고 중단하라고 말한다고 그만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하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신정실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약간 바꿔서 변희재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희재 씨의 장 CEO 태블릿 조작 사건이 미칠 파장과 전망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급소 내지는 약점일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쭉 따라가는 게 대중적인 이슈가 될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킬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대중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설명이 너무 길고 어렵고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튜브에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중적으로 직관적이고 대중적으로 국민들의 소위 뒤에서 따라오는 물줄기가 크게 더 크고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그것을 가속화하는 의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촉발하는 의제가 되기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것보다 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는 법률가로서 정말 용납이 안 되는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잖아요. 정보 공개하라고 했는데 정보 공개 법원 판결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서도 국회에 나와서는 법원 판결대로 다 한 겁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다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직관적이고 내놓고 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대중들의 흐름과 물줄기를 크게 바꾸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그런 큰 흐름이 잡혔을 때 굉장히 강한 킬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것이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예. 왜 이런 부분들이 널리 다뤄지지 않느냐, 공영방송에서.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사안의 성격이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변희재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스피커로서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대중들에게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 국민들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긴 시간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종대 의원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한다면 지금의 한미일 체제를 뒤집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거는 이제 교포분들께서 저한테 좀 주셔야 될 정보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난번 집권 때 그 사고 방식을 유추한다면 깰 것 같습니다. 이 한미일 그 저 동맹 체제는 트럼프의 그 외교관이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의 외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렇게 집단 안보라든가 집단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이 상당히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코드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더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과 비용을 대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나 가능한 겁니다.이 부분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상호 간의 그 동맹의 그 저기 그동안의 어떤 비용이 이제는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따라가기 어렵죠. 결국 여기서 그냥 허수아비 내지는 명목상의 이런 어떤 그 형식적인 그 동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머지않아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역시 그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더 우리한테는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여간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예, 계속해서 김종대 의원님께 계속 여쭙습니다. 국내 군사협력에 대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큰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이걸 막을 최선의 방법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진짜 광화문에 가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 이게 남북한의 대리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하자는 그런 발상이에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대신하자. 남북한 무기가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950년의 한국전쟁은 우리가 세계의 냉전을 한반도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그게 비극적인 전쟁으로 갔어요. 인구의 10%가 사망했습니다. 390만 명이 사망했어요. 정말로 인류 역사상 살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전무후무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이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냉전을 수입해왔던 남북한이 이제 냉전을 수출한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분단구조와 냉전을 이제는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 대리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그 역풍으로 한반도 긴장도 덤으로 고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한 무기가 그 멀리 유럽에서 충돌을 한다는 이 이야기에 저는 정말 아찔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남북한은 각자 이기려고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경쟁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 순서는 한반도인데 이게 도대체가 이런 어떤 그 과거의 한국전쟁에 이어가지고 70년 만에 결국 이게 남북관계다. 아, 참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 얘기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전쟁 못해 환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전쟁 다시 하자 그래요. 냉전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이제는 너무나 오랜 기간 70년의 평화에 지쳐서
이제는 전쟁에 네. 충동을 다시 분출한 냉전이 그리운 자들의 참으로 망상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만큼은 진짜 우리가 책임지고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김종대 의원님께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되시는 분이 18일 22일까지 뉴욕에 오게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해외 순방을 하는지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나 종합해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번에 그 유엔 총회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는데 거기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제일 많은 나라 정상하고 다 만나겠다. 세계 신기록 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진 찍는 재미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건 마약 중독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게. 어떤 외국 정상 만나 사진 찍는 재미에. 지금 윤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외교를 많이 하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지? 이게 최대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그게 기네스북에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요. 지금 북한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있어요. 동맹을. 그 많은 나라 정상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을 뭘 할 거냐고. 지금은 말입니다. 저기 유엔에 가서 뭐 중국 러시아하고 담판을 짓겠다든지. 아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5대양 6대주의 그 정상들 만나서 전부 사진 찍을 거야. 지금 그런 어떤 진정성 없는 얘기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유엔 총회가 수학여행 오는 거지 까놓고 얘기해서 에? 사진 찍고 수학여행이지 이러니까 사고 터지는 거예요. 유엔 총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 국가 정상의 당연한 어떤 외교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 굴욕적인 그 기시다. 하여간 우리 대통령은 기시다만 만나면 기시다 오셔. 박박 기시다 오셔. 조 바이든 만나느라고 1억 달러 써. 그랬는데, 이번엔 또 뭘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날지, 아직까지는 그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교에 중차대하고 결정적인 의제가 나와 있는데, 뭔단 얘기 합니까, 그래?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지. 유엔 총회 연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요한 강국에 대한 어떤 4대 강국 외교가 유엔이라는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거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무슨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동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KPEC에서는 주요 미 연방 의원들에게 바이든 정부가 신속히 대북 외교 대화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먼저. 중간에 말이 조금 안 들렸거든요.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예. KPEC에서는 주요 네. 미 연방 의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히 대북 외교 대화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생각하고 있는데 신장식 변호사님과 김종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뭐 이거야 이제 김종대 선배가 김종대 교수님이 전문 분야니까 근데 할 수밖에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언제나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공식 입장까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또 김종대 선배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되게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바빠질 수밖에 없다. 북러 간에 또 북중 간에 이렇게 밀착 행보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겠다.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을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가,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만 뒤에서 채찍을 가하면 그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고 미북 간의 대화 채널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되고 하게 되면 윤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여론조사하면 윤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는 30여 퍼센트 중에 뭘 잘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외교 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이게 윤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조차도 외교를 잘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갤럽 조사를 보면 그 잘한 이유가 뭐냐면 모른 무응답이 제일 많았어요. 모른 무응답이 30%에서 40%. 뭘 잘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윤석열 잘하고 있어 라는 거였거든요. 한 30%대의 지지자들도. 근데 지금은 이유를 준 거예요. 외교 무척 잘하고 있어 라고 그게 잘하든 못하든 꺼리를 말할 꺼리, 지지할 꺼리를 준 게 외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국이 윤석열 정부와 다른 목소리, 다른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지지할 꺼리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럼 밑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국내 정치적인 측면, 국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는 뭐 우리 김종대 선배님이 훨씬 더 잘 하실 거고, 잘 말씀해 주실 거고,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꺼리가 없어진다. 지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을 하면, 통로가 열리면 이런 정도 의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죠. 가장 큰 걸림돌은 일종의 어떤 그 제재 근본주의 사상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북한에 벌을 줘야 되고 제재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미국이 생각이 확고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번번이 무너졌는데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제재를 풀겠다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미국이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 그러면 북한은 선제 조건으로 그러면 제재 풀어라. 아마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당장 yes, no 이런 거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그런데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건 악몽이니까 일단 급하게 논의할 수 있다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논의할 수 있다. 지금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쪽은 미국입니다. 한없이 높아진 북한의 몸값을 다시 쳐준다. 이걸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으로서도 일단은 제재 만능주의라는 기존의 어떤 그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한 포위 압박 전략은 실패했다. 이걸 지금 미국이 인정하고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조금씩 열리는 거거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요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거 잘 일단은 관리하면서 과거에 오바마가 북한과 대화하려고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언필칭 전략적 인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은 우리 KPEC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지난 30년 북한에 대한 포위와 압박 정책은 실패했다. 대중국 정책도 실패했다. 대러시아 정책은 실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했다. 이런 면에서 일단 북한만이라도 기존 정책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어떤 정책의 모색으로서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자. 이제는 제재 근본주의 사상으로도 북한을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윤철 사무국장님의 광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PEC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윤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2023년 KPEC 추계 포럼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KPEC의 중요한 행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금요일 9월 22일 미 서부 시간 오후 6시서부터 KPEC의 오렌지 카운티 지부 창립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12월 초에 다시 한번 2023년 KPEC 동계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팜스프링에서 KPEC 리더십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 KPEC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작년 11월에 워싱턴 DC에서 20여 명의 연방 의원들과 한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계 리더분들 300여 분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치루진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23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KPC가 내년 2024년에도 연방의사당에서 가장 가까운 워싱턴 DC 하얏트 레전시 호텔에서 5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더 큰 규모와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일정들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행사 및 일정에 관하여는 추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신장식 변호사님과 김종대 교수님께서도 내년 저희 KPC 행사에 참석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철 사무국장님의 광고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KPEC의 최규선 이사장님의 말씀 들으시고 끝으로 최강철 대표님의 인사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선 이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규선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국내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신장식 변호사님, 또 요즘에 열심히 싸우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님, 오늘 이 줌으로 강의 듣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이고요. 또 강의 내용이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KPEC 모든 분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KPEC하고 더 함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평가해 주셔서 오늘 이 추계 포럼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KPEC 줌 포럼을 참석해 주신 모든 KPEC 회원님들과 임원님들, 이사분들, 각 지역 대표님들, 또 KPEC 밖에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러한 저희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한국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민주 참여 포럼 KPEC 2023년 추계 포럼을 마지막 우리 최 대표님의 말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이 깨달음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김종대 의원님께서 과제를 하나 주셨는데 신속히 북미 대화를 하라는 결의안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법안이 나와 있지만 굉장히 타임리한 시의적절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문의하고 추진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과 위기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레코그니션을 못한 분이 있는데 오늘 문정인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의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나가셨고요. 인사를 드릴 시간이 없었고 또
이성윤 그 전 중앙지검장께서도 잠깐 들어오셔서 강연을 듣고 나가신 거로 지금 보입니다. 정말 우리 조국, 우리 KPEC은 보수 진보를 아우르면서 한반도 평화만을 위해서 함께하는 힘으로 통합하는 정신으로 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민주주의와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KPEC의 이사님들, 운영위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제가 함께 릴레이 단식도 참여를 하면서 우리 조국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없다. 한반도 평화와 동시에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국격이요, 위상이요, 민주주의다라는 공통된 의견 속에 오늘 특별히 KPEC 포럼을 이 분야의 최전문가이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신장식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도록 기대하고 아까 우리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년에 가장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각 지역에서 벌어지지만 내년 5월에 워싱턴 DC에 꼭 함께 오셔서 그때 500명, 1000명 이상이 모여서 미 연방에 목소리를 힘차게 외치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미 연방 의회에 우리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남북미 교류 협력이 바로 미국의 국익과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알려나가는 모든 과정으로 삼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 나누시면